저희가 지금부터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게임을 하나 할 건데, 저 손가락 볼링 게임을 할 거예요. 네, 손가락 볼링 게임은 저를 포함을 해서 멤버 전원이 하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 볼링 게임을 해서 핀을 가장 많이 쓰러뜨리는 멤버는 누구일 것 같은지 미리 예상을 하고 게임을 하는 거죠. 대박. 근데 이거 만약에 내가 누굴 적고 그 일부러 안 나면 어떡해? 그건 알아서 머리를 써주세요. 일단 멤버를 한 명씩 적어주세요. 아, 근데 이건 너무 운이다. 버디들은 누굴 것 같아요? 신비? 난 참고로 저 게임 몰라, 안 해봤어. 다 적었어요? 하나, 둘. 그래, 나중에 공개하자. 그러면은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아, 그래요. 그래요. MC. 저부터 하도록 하고 세워요. 하겠습니다. MC 씬 알겠습니다. V. MB. 그냥 이렇게 굴리면 되는 건가? 두둥. 와, 8개네요, 와, 잘한다. 8개. 근데 이거 잘하는 거의 기준이 이게 세우는 게 어려워. 세우는 게. 세우는 게 어려워. 이거 세우는 거 하다 날 시간 다 가겠어요. 이거 아우 어렵네요. 이거 자동으로 세워지는 거면 얼마나 좋아요? 인지 다 세워졌습니다. 그럼 유주 언니가 슬슬 나가서 칠까요? 그럴까요? 오 마이 갓! 와 진짜 화나겠다. 오늘 네, 멀리서 오신 분 죽었다. 있어요? 어디요? 광주. 광주. 되게 멀리서 경기도 왔다. 전라남도? 못 타고 왔어요. 와우. 고속버스? 자. 아유 아, 귀여워. 무궁화? 귀찮다고 할 때. 네, 그럼 KTX. 네, 유주 언니 친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다 쓰러뜨렸어요. 저기 세우고 오세요. 맞아요, 맞아요. 세워야 돼요. 대박이다. 맞아. 예린이, 예린이. 유주 세우는 것도 되게 빨리 잘한다. 그럼. 소원 언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린 언니가 이거 잘한다 그랬어. 자기 입으로. 네, 7개입니다. 언니, 이거 세우고 가야죠. 리허설 때는 완벽하게 다 했다고. 인생의 실전이죠. 그쵸. 예린을 너무 사랑한데. 아, 내가 너무 잘했어, 저도 아까. 예린이에요. 내가 아까 너무 잘했어. 아, 그럼 나 했을 때 다들 응원을 해줬어야지. 은하 언니가 예린 언니가 아니야? 나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은하가 자기인 거야. 일단 엄지 쓰러뜨려 나구나. 볼까요? 그럴 것 같아. 맞아, 맞아. 없어, 마음 편하게. 일단 예린파 미안해요. 다들 예린 언니를 너무 믿었다. 오! 대박! 잘 세웠기 때문이죠. 대박! 맞아. 내가 하나는 성의껏 다 세우고 왔어, 엄지야, 널딱 위해. 맞췄어. 나 은하 언니가 뭐 썼는지 보이네. 와, 아 진짜. 되게 이런 표시도 있지 않았니? 찍찍이, 나 찍깜찍이 표시? 봤어. 중간에 입도 아, 안 했어. 너무 웃겨. 너무 잘 보이게 걷다, 은하야. 아유, 머쓱하네. 은하야, 잘해야 돼, 너가. 언니, 잘해. 너가 잘하면 돼. 엄지는 완벽하게 다 예언이 쓰러졌습니다.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네. 은하 진짜 잘해야겠다. 은하는 은하 썼으니까. 언니, 진짜. 양심은 있죠, 아, 언니? 갑자기. 다 쓰러뜨리겠지. 오, 대박! 아, 다 쓰러뜨렸어! 와. 내가 괜히 적은 게 아니라, 나왜 없어졌어, 다? 아, 고마워. 은하야, 이거 세워라. 다 은하야, 너 쓰러뜨려라. 때문에 소원 언니 혼자 세우고 있잖아. 아, 언니,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완벽하게 세워줄게. 일단 승자는 정해졌네요. 예린파는 다 전멸하셨고요. 예린파 미안해요. 진짜 내가 리허설 너무 잘했어. 예린! 아 진짜 미안해요. 리허설 때 너무 잘한 게큰 죄. 리허설 너무 당신을 너무 믿었던 완벽한 죄. 죄. 널 너무나 많이. 아, 이거 세우는 게 진짜 어렵다. 했다. 이제 소원 사실, 언니네요. 뿅! 언니. 약간 조금 오버해서 그 우리 볼링 할 때처럼 이렇게 걸어서 하면 안 돼요? 쓰러뜨렸다. 세 개. 네 개인가? 저것도 힘들겠다. 세 개. 이것도 기술이야. 이게 또 이거야. 충격적
네, 그러면은 신비 8개, 유주 10개, 예린 7개, 엄지 10개, 은하 10개, 소은 3개로 와. 은하 언니에게 내 생각엔 유주 자기 이름 썼을 것 같은데? 예린 썼지. 왜 아, 진짜? 그렇게 했을까? 아, 그래 나만 나은이야 그러면? 아, 예린 파 진짜 죄송해요. 언니 누구 썼어요? 저요? 예린이요. 예린. 아 다섯 짤? 다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쓰니까 나 인기 만점. 우리 다들 예린 언니를 너무 믿었어. 제가 약간 리허설 때 제가 엄청 못하고 예린 언니가 엄청 잘했거든요. 저 진짜 리허설 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 은하 언니 스티커 하나 가져가세요. 네. M-Wave Meet and Greet.